2024 천안 K컬처 박람회가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K팝과 푸드, 웹툰 등 한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적 조회수 143억 회를 기록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 역시 세계 66개국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 게임 등전 세계에 걸쳐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에서 닷새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산업 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보다는 전시 위주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습니다. 메이크업, 시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뷰티관을 시작으로 K푸드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팝업 스토어를 즐길 수 있는 푸드관, 웹툰 관련 산업을 총망라한 웹툰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이렇게 직접 만나볼 수 있고 너무 좋아해서 좋았어요. 더 많은 캐릭터들이랑 이게 재미있는 웹툰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물론 참가 업체와 단체들에게도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뭐 저희 같은 장비를 판매를 하지만은 어차피 이 장비를 왜 써야 되는지를 솔직히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장터가 있으면은 저희는 와서 좀 이렇게 체험권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와서 이 밖에 남은 기간에는 K-POP 월드 오디션과 뮤지컬 콘서트, K컬처 산업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화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작년보다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영화라든지 드라마, 연극, 댄스, 미술 분야 등과 같은 분야로 더 확대해서 천안시는 오는 2027년 K컬처 박람회를 세계 박람회로 개최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